0840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한제강입니다. 대한제강의 테마는 가덕도 신공항 철강 철근이 가 있습니다. 대한제강 은는 동사는 철스크랩을 원재료로 하여 빌릿을 생산하는 제강사업과 반제품인 빌릿을 원재료로 하여 철근을 생산하는 아변사업을 영위 제강사업과 아변사업은 상하공정으로 연결된 사업부문임. 공시대상 사업부문을 제강 슬래시 아변으로 단일화하여 표시하고 있음. 동사의 물류산업은 내수경제, 수출입 교역량 등의 국내 산업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으며 특히 국내 경제의 주요 기반 산업인 철강, 자동차, 유통 등 업황에 많은 영향을 받음. 기업 개요 대시 1954년 6월 설립된 철강제 제조업체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에 본사 및 공장을, 송정동에 녹산공장을, 경기도 평택에 평택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대한네트워크스, 센텀사이언스파크, 대한제강판매, YK스틸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대시 빌립 생산능력 100만 톤, 철근 생산능력 155만 톤을 갖춘 생산능력 기준 국내 3위 철근 제조업체이며 종속기업 대한네트워크스를 통해 물류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재무 대시 임대 부문의 수익 감소하였으나 종속기업의 운송 부문의 매출 증가와 주력인 철근 및 빌리대 수요 증가, 판가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양호한 매출 성장. 대시 양호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기타 및 금융수지 저하와 법인세 비용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은 하락. 대시 하반기 정부의 재정지출 조정이 예상되나 국내 건설 투자의 회복세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등으로 철근 및 빌립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바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0월 17일 기준 개장 전 대한제강의 시가총액은 304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대한제강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31위입니다. 대한제강의 상장 주식수는 2464만 6734주입니다. 대한제강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한제강의 퍼은 2.2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7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7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74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11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72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6배, 3453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2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2만 5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20원 지역원, 818억 원, 201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96번 지역원, 531억 원, 1637억 원입니다. 대한제강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1번지 12%이고 유보율은 2601.2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12.55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8.24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제강의 2022년 10월 17일 기준 개장 전 현재가는 12,3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2,35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2,3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제강의 종가는 12,350원이며 주가가 대한제강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한제강의 종가는 12,350원이며 주가가 대한제강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4%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대한제강은 거래량 공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5,395주, NH투자증권에서 4,406주, 키움증권에서 4,349주, 한국증권에서 2,053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03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3,516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514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3,104주, NH투자증권에서 2,868주, 하이증권에서 2,30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637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7217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바덕도 신공항 관련주 대한제강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